네, 66페이지 계약법 가겠습니다. 계약법은 거기 계약분류 8가지 있죠. 전전, 전형, 비전형, 약약, 낙성, 유물, 채무, 채무, 상무, 편무, 출출, 유상, 무상. 네, 계약법은 이 순서 따라서 시험 지문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채무 불량이 있죠. 요건 무가 출출 갈 때 못 갈 때라는 얘기죠. 무가 채무를 이행하는 출출로 가야 돼. 못 하는 게 뭐예요? 채무 불량. 두 가지 있습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거쳐서 법정 해제, 원상 회복, 무슨 배상? 손해 배상. 네.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 자체 유효를 전제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거. 네. 89번은 약정, 낙성 계약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판례 가지고 할 것은 몇 개 없고요. 거기 보시면은 수익보장, 신문, 광고, 받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광고 보고서 뭐 했는데? 예? 남아 도는 돈 거기다 뭐 했는데? 투자했는데, 아, 줘, 안 줘? 안 줘. 안 줘. 뻔뻔히 버티는 이유가 뭘까? 광고는 수익 보장한다는데, 계약서에는 거의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항상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뭐 한다? 꼭 확인해 둘 것. 그래서 88번 많이 보는 거니까. 네, 청약 위인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청약할 때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 표시는 승낙 의사표시가 없더라면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네, 성립하지 뭐요? 않는다. 다만 계약 기간을 정할 뿐이죠. 자, 90번 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또 표가 하나 나왔죠? 하나가 뭐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매도의 담보 책임이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면적 미달이죠. 그래서 밑에 90번의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89번이네. 자, 90번의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죠? 계약 체결상 과실은 언제 써요? 전부 불능.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에서 쓴다? 일부 불능에서 쓴다? 무슨 불능? 전부 불능에서 씁니다. 자, 세 번째,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되겠죠? 계약 체결상 과실의 계약은 성립은 했거든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 파기는 불성립이죠. 자, 네 번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요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그걸 원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90번 메뉴의 제목을 원으로 그려서 무슨 불능? 네? 원시적 불능.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무슨 불능은? 몽땅 불능은 몇 번? 2번. 이때 쓰는 단어가 뭐다?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책임 문제로 들어가죠.
면적 부적은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보시고요? 4번 보시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하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물건이 있다는 얘기죠. 물건이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무효한 거니까 이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여 그림이 반대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맨 했던 표 있잖아. 이렇게 또 어디서는 아니 불성립에서는 성립을 전제로 한 이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3번의 계약교섭 부당 중도 파기는 계약 자체가 뭐한 게 아니에요.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91번 동시이행 항변권 들어갑니다. 쌍무계약에 이제 쌍무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89번은 낙성계약 들어간 거고 91번은 이제 쌍무계약 들어간 겁니다. 91번에 1번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불법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그럼 동생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쌍방이 별개의 약정으로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상대방 채무를 부담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변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별개의 약정이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동일한 계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 약정으로 부담했으니까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뭘 인정하지 않는다. 항변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자, 세 번째 경매가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습니다. 자,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담보 책임은 이 4번 채무를 이행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경매가 뭐라면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 원위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말소는 경락인이 채무자한테 해제되고요. 배당 받은 채권자는 경락인한테 돈을 뱉어내야 되겠지. 상대방이 다르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3번도 동시이행 관계이다. 있다 없다. 동생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3번. 자 92번에서 1번하고 자 92번에 1번 봅시다. 자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생 관계이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죠. 무슨 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자, 2번하고 3번 묶으시고요. 2번은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이 채권 증서 반환 대표가 차용증이야. 채무 변제와 차용증 바꾸는 것은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아시세요? 단 세 번째, 돈 갚으면 영수증은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그러니까 변제와 영수증 반환 관계 무슨 관계? 동생 관계이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헷갈리지 마세요.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생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서 나오는 제도? 특별법에서 나오는 제도죠.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냥 이사 가면 점유 상실하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사를 가는 순간
주인은 이행시에 빠진 거 아닐까? 따라서 주인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가 무슨 관계라고? 동생 관계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 93번 갑니다. 93번에 1번하고 2번 반대 표시해야 됩니다. 1. 중도금 지체 중 잔금 지급일이 경과했다는 얘기죠. 잔금 기준 이전 중도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이다가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줬을 때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무슨 금은? 중도금은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지체가 아니죠. 1번, 2번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일방이 한 번 현실 제공. 상대방이 수령 지체 안 받았다는 얘기죠.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죠. 상대방 횡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 1, 2, 3번 판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짐은 항변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주장해야 책임을 면한다. 그 자체. 지체 책임 면제. 다음에 5번.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하지 못한다. 뭐 기억해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요즘 남편이 자상하다, 자상하지 않다? 응? 의심하니까 자상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설마 여기까지 안 나오겠지. 근데 여기 또 수상까지 하죠. 뭐하다고? 수상하다. 수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건 없다고 뭐다 있다 이렇게 산다고요. 이 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채권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넘기시고요. 94번 가겠습니다. 위험부담. 무슨 부담? 자, 1. 쌍무계약에서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됐을 때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양쪽 다 뭐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서로 달라 할 수도 없고 또 받은 것 있으면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돌려 줘야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사용자 근로에 대한 퇴직 처분이 무효.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이것은 있다. 자, 이때 사용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사용자가 뭐가 되고요? 사용자 반대로 되겠네. 자, 근로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있으면 거긴 누구 잘못으로? 사용자 잘못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 제공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고 채무자가 되는 거고 근로 요구하는 사용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 근로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계약 해지된 것이 잘못이라 한다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예요. 뭐 없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한테 급여 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일종의 무슨 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됐고요. 다음 이제 95번 갑니다. 제3자는 계약입니다. 자, 보상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기본 관계를 얘기해요. 무슨 관계? 자, 90몇 번이죠? 5번에 1번. 자, 기본 관계는 갑을 관계죠? 보상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3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당연히 미친다. 누구 관계니까요? 갑을 관계니까. 두 번째, 대가 관계 문제는 누구의 관계예요? 갑병 관계죠? 따라서 제3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보상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 을. 3번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갑, 을의 문제가 있으면 을은 당사자니까 당연히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을이. 근데 4번에 대가관계는 이건 누가 관계요? 갑하고 병의 관계지. 여기에 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는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1번, 2번이나 3번, 4번이나 같은 거예요. 갑을 기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갑을 계약에 영향을 미치겠죠. 갑병 간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지 갑을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겠지. 제가 보기에는 1, 2, 3, 4 다 같은 지문인데 다른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96번 갑니다. 제3자는 계약. 1. 제3자 수익 의사표시가 있은 후 위약자,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의사표시가 있어요? 수익 의사표시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자, 2번 갑니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2번 없다. 세 번째, 유학자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시옷이죠. 수익자 손해배상.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약자가 하고 원상회복도 요약자가 하겠지. 그래서 3번 판례 조심하시고. 자, 97번 갑니다. 97번에 1번 합의 해제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합의 해제는 반환을 금전에 받으나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97번에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툭하면 맨날 제가 무슨 해제는? 서로 악수하고 합의 끝낸 거 아니에요. 단독행위 일반적 해제 관련된 법정 해제에 관련된 손해배상 이자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고로 제3자 권리는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제3자 권리는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손이 없다. 자, 98번에 1번 갑니다.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특약이 있다. 약속대로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 되지 않는다? 자동 해제된다. 두 번째,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특약이 있다. 약속대로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일자에 자동 해제된다, 해제되지 않는다? 그건 또 해제되지 않아요. 외우지 마시고. 자, 중도금 줄 때는 잘 생각해 봐요. 중도금 줄 때는
made in 값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응? 따라서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네, 선이행 의무자죠? 뭐에 빠져요? 이행 지체에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 특약은 유효하고 안 주면 뭐에 빠지니까 바로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 할 때는 뭐 기억해야 돼? 잔대금 할 때는 잔금 줄 때는 을을 변제기지만 보통 매도인도 서류 주는 변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뭐 주지 않아도 잔금을 주지 않아도 얘가 서류를 주지 않는 한 뭐가 아니에요 여기?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자동해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해제시키려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맨날 내 거 주는 걸 뭐라고 그래?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자동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포인트는 뭐예요? 시험엔 지체란 말 안 쓰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잘 보라고. 그래서 밑에 98번에 2번 판례를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요. 자, 99번 갑니다. 무슨 해제? 법정 해제. 1. 이행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하겠죠. 자, 이때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 짧은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또 최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한 최고 해놓고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짧은 최고 효력 있다는 거.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해제 개시는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지금 서로 변제기 있어요. 뭐 있다고? 무슨 관계지? 동생 관계인데 아이고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났어. 그러면 동생 관계 있다가 지금 저쪽 이행 불능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이행 불능 됐으면 내 거 제공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지. 서로 변제기일 때는 최고 할 때는 내 거 던져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무슨 상태에 있을 때는 이행 불능은 어차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할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3번 할 때 대표적 예가 뭘까? 허가 지역 협력 의무. 허가 지역 협력 의무는 있죠. 근데 협력 의무 하지 않으면 소재기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본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어요. 이때 쓰는 얘기가 뭐예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본래의 주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네 번째 거, 계약이 해제됐다. 귀책 사유 있는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해제했으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된 거지. 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해제했으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한 거지. 근데 다시 또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논리 모순하냐? 그러니까 네가 해제했으니까 너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비슷한 게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도 잘못 있는 자도 네가 해제했으니까 해제 효력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자동 복귀한다. 말소 복귀. 자, 거기다 해제 한번 해볼게요. 1. 해제 조건. 2. 법정 해제. 3. 합의 해제. 전부 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해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전부 다 자동 복귀, 말소 복귀가 나오면 전부 다 자동 복귀로 기억하게. 무슨 복귀? 무슨 복귀가 아니고 말소 복귀가 아니고 자동 복귀. 등기요, 등기불료. 등기불료. 그럼 자동 복귀되면 자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지. 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말소 등청은 당연히 무슨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이 아니고 뭐다? 물권적 청구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 5번 갔을 때 이제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말소 등기청구권도 가능하죠.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성질을 갖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법정 해제. 자, 100번에 1. 계약 해제 이후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해제가 됐죠? 그럼 무효 등기에 붙여먹은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판례가 가슴이 아파서 누구는 보호를 해주겠다. 선의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의 태도? 판례 태도. 다음 두 번째. 2, 3, 4번 있죠. 2번은 목적어가 채권. 3번도 채권. 4번은 목적이 뭐죠? 목적물이죠. 그럼 질문할게요. 해제가 되면 매매 계약에 붙어 있는, 그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각자 각자 뭐가 발생하죠? 채권 발생하겠지.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목적물을 붙은 사람, 이 채권에 붙은 사람, 나중에 채무를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하면 뭘 제거하는 거죠? 이 매매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를 제거하게 되면 매매 계약에 붙어 있던 채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라지는 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줄 잘못 쓴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썩은 동아줄. 무슨 동아줄? 그럼 썩은 동아줄은 사라지겠네. 근데 건물은 안 사라지지. 이게 금 동아줄. 그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2, 3, 4도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한 지문들은 아, 금 동아줄, 썩은 동아줄에서 툭 치고 나가세요. 그래서 2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채권 관련된 사람도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목적물 가압면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썩은 동아줄과 뭐다? 금 동아줄 기억하면 돼요. 5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선악을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 돌려준다. 선이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선악 구별하지 않죠. 이때 뭐 기억하면 딱 좋을까? 네? 이게 잘 보면 맨날 표 맨날 그리잖아. 취소의 효과는 어디로 가요?
취소하게 되면 결과가 2번가죠? 그럼 여긴 부당이득이란 단어를 쓰죠, 여기서는. 그죠? 이것 말고 더 없지. 여기 스톱했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선이 악의를 뭐 해야 된다? 구별 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 보면 달라져. 근데 4번을 전제로 들어간 거 있죠? 4번이 뭐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문제 삼는 무슨 해제는?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무슨 회복하여? 원상 회복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이 기다려?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는 별도의 무슨 배상이 있으니까. 원상 회복은 뭐 하는 거예요? 기가 있든 기가 없든 선이든 악이든 하여튼 주고받은 거 다 뭐 하는 거고요? 전부 다. 다 원위치 원위치 하는 게 무슨 회복이다? 무슨 회복? 그러니까 여기 뭐뭐를 묻지 않아요.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딱 부당이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 여기는 뭐를 묻지 않는다.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101번 갑니다. 101번에 1번. 법정 해제 시 반환 받은 날로부터 부과되는 이자 원상 회복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 이득 반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것이다. 일종의 무슨 이득? 부당 이득 반환 성질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상 회복은 부당 이득의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해배상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반환 의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손해배상을, 아니,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가? 이행이익이죠. 왜 그래요? 아니,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이행이익일 것이고 이행불능이라는 것이니까 이행이익의 원칙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있었지. 그건 뭐가 원칙이야? 왜? 계약체결상 과실자 신뢰이 뭐라고? 그 조문 얘기야. 조문 신뢰이가 어디다? 계약체결상 과실이라는 것이고 여긴 뭐야?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니까 손해배상 당연히 뭐다?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맞는 거예요. 무슨 이익? 이행이익. 102번 들어갑니다.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자, 형성권 세 가지를 해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해제에다 권자 붙이면 무슨 권? 해제권. 취소에다 권자 붙이면 취소권이네. 그러니까 전부 다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는 뭐예요? 취소 때문에 머리가 막 어지러지라지요. 네? 그럼 한의원 가가지고 추나요법으로 이게 고쳐져 안 고쳐져? 아니 취소 때 머리가 어지러지라가지고 추나요법으로 고쳐져 안 고쳐져? 고쳐지잖아요. 추인 기준 3년이고 법률행위 기준 몇 년? 10년 있잖아. 추3 법률행위는 10년이라고. 그 3년 10년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그러니까 형성권들은 전부 다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 도끼척. 도끼 맞으면 죽습니다. 102번의 2번이고요. 자, 강론 가봅시다. 자, 103번 1.
계약금 계약은 약정으로 성립한다. 실제로 약속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성립한다. 그게 요물 계약이죠.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뜻이죠. 2번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증약금 성질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는다. 세 번째, 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는다. 계약금은요, 증약금, 해약금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거기 밑에 몇 번은?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유약금 성질을 가질까, 갖지 않을까? 갖지 않습니다. 자, 5번 갑니다. 해약금 해제,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2차 해매가 아니니까 임의규정이겠지. 네 번째,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받기 전 계약금 계약. 비전형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다다다 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근데 허가 받기 이전 체불을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안 되겠지. 7번 허가 지역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허가 전이든 후든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면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104번에 1번 인도전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한다. 매수인이 취득한다. 매도인. 두 번째, 인도 전 매수인이 돈을 다 완납했다. 과실은 매도인 거다, 매수인 거다. 매수인. 2번이 자주 나오죠. 세 번째 물어볼게요. 인도 후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수인이 취득하죠. 자, 4번 발표하시고. 매수인이 등겨 넘어갔습니다. 뭐 넘었다고요? 근데 목적물을 아직 인도 받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실은 매도인 것일까 매수인 것일까? 그러니까 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등기 넘어간 것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의 과실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응? 임의규정이지. 그러니까 달리 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인도 전이라도 누구 거? 매수인 것에도 관계없잖아. 다만 이제 그런 말이 없으면 인도 전은 누구 거고? 매도인. 단 돈을 다 냈으면 누구 거? 매수인. 자, 105.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